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오늘 이제 선거 마지막 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옆에 우리 이동주 소상공인 대표로 오신 분, 우리 유정주 비대표님, 우리 박성준 비실장님, 우리 김우철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우리 지금 정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달리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치열한 정책적 토론하겠다 이런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후보님도 좋아하고 또 친한 사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쭉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TV 토론 두 번도.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고발 조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께서 민영화 문제 뭔 이런 걸로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저를 고발한 것 같고, 또 이번에 부채 4.7조 원을 아마 우리 캠프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그 예산 결산안을 기초로 발표한 걸 가지고 또 저를 고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막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못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절대 고발 조치 안 하겠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TV 토론에서 국민 앞에 토론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라는 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에 나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김포공항 그 사안과 저의 마지막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책임, 견제와 협력으로 서울 발전, 서울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기득권공화국을 만들려는 세력과 이들의 아부만 하는 후보들에게 순순히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줄 것이냐, 민주, 민생, 평화의 보루를 쌓을 것이냐.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과거의 발이 묶일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보다 한 보 앞서 걸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의문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제가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다,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공항 소음 등으로 인한 서부권 피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서부권은 강서, 양천, 구로, 관악까지 금천 등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공원에서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국민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교통 인프라를 깔고 김포공항을 이전해 서울 서부권 1200만 평의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를 합한 과감한 개발을 지난 가을부터 일관성 있게 준비했습니다. 후속 조치, 후속 솔루션을 마련하느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 온 것입니다. GTX-D Y자 노선, 이 노선 발표로 인천공항 접근성이 높아지는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또 제가 올림픽대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공약을 또 같이 첨부해서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김포공항 이전은 오세훈 후보와 같은 당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원희룡 장관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도 아주 친한 사이더만요. 이 사진까지 페북에 올려놓고. 본인의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 후보가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공약을 몰랐다고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급조된 졸속 공약이라고 저를 조롱했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검찰 공화국의 일방 독재에 맞설 무기는 공정과 책임, 견제와 협력뿐입니다. 공정과 책임, 견제와 협력, 투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반칙과 특권 대신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송영길에 투표해 주시면 학벌, 배경, 아빠 찬스와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노력한 만큼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있는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는 서울시장, 야당 당대표 출신 송영길이 있어야 견제와 협력이 가능합니다. 대선 이후 국민통합 대신 불신과 갈등, 편가르기 정치에 나선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해야 국민통합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송영길, 서울의 미래를 만들고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이자 3천만 원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또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19세에서부터 29세 청년 60만 명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30세부터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대신 서울시 찬스,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이익을 1000만 시민께 일단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이익은 2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10조를 서울형 코인으로 100만 원씩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공상과학이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를 이것을 가지고 공상과학이라고 저를 비판했기 때문에 대부분 공상과학은 과학적 근거와 가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1년 안에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공상과학이 현실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후보라는 오세훈 후보는 준비 중인 후보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은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송영길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겠습니다. 규제는 철폐하고 예산은 확보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처럼 오락가락 말 바꾸기, 알면서도 모른 척 조롱하기, 그림만 그리고 실험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책임지는 시장,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장, 견제와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한보 앞서며 걸으며 서울의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미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달라집니다. 3월 9일 밤 슬픔의 눈물 대신 6월 1일 기쁨과 환호의 눈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 송영길, 믿는다 송영길 찍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